안녕하십니까. 사진작가 정서영입니다. 오늘은 황금돔 사원, 이 사원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좀 보고자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인데, 거기서 보면 특별히 그 예루살렘 전체에서 황금돔이 먼저 보입니다. 이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윤활하게 이렇게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눈에 띄게 보이는데, 도대체 이 황금돔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전부 그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게 뭐냐? 왜? 저게 눈에 다 보이니까. 여기 꼭대기 보면요, 초성달 모양의 모티브가 있어요. 저게 뭐냐 그러면은 이슬람의 표시죠. 여기 파란색 문형들이 보이잖아요, 색깔이. 이 색깔만 보더라도 이것은 무슬림 사원이다 하는 것을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처음에 가면은 저게 무슨 기독교 어떤 건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하고는 전혀 굉장히 건물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저 자리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전이 있던 자리죠.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예요. 가로 세로 이렇게 18m 또 13m짜리 큰 평평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그런 의미도 있고, 나중에 여기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그 바위를 지성소로 삼아서 거기에 언약궤를 올려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 한이 맺혀 있을 겁니다. 자기 성전터에 무슬림 사원이 서 있잖아요.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네 개의 종교가 다 관계가 있는 아주 굉장히 예민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 노란색이 실제 황금으로 만든 겁니다. 요르단 후세인 왕이 금 80kg을 헌물을 했어요. 그 금 80kg을 가지고 금판을 얇게 만들어서 그걸 여기다가 입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이름이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황금판에서 그 반사되는 그 빛이 굉장히 화려해요. 정말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작은 그 무슬림 사원 같은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성벽도 이렇게 보수를 하고 해서, 옛날 뭐 복원학건 복원하고 해서 도시가 지금 상당히 이제 안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이쪽은 예루살렘에서도 이제 구도시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무슬림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중요한 장소냐 하면은, 그 무슬림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있잖아요. 이 무함마드가 여기서 부라크의 등에 타고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여기서 승천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무슬림 사원이지만은 이슬람에서도 3대 사원으로 보고 있는데, 회교의 제일 큰 첫 번째 성지가 메카죠. 두 번째가 메디나라고 사우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성전터를 가지고 오고 싶은데, 이슬람 전체하고 전쟁을 한다든지 해서 이기지 못하면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제일 민감한 지역입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지 않겠나. 또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어떻게 찾을 수도 없고. 왜? 이슬람의 3대 성지니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은 정말 회교권 전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였던 이 무슬림 사원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기독교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지역입니다. 황금돔 사원, 바위돔 사원에 주는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